안녕하세요 여러분. 예, 오늘 계속 연휴 동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 바닷가 바로 앞에 전원주택이 매물로 나와서 오늘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이 집은 지금 2차선 국도하고 바로 접해져 있습니다. 접해져 있어서 교통도 여기 마산, 신마산까지 나가는데 한 30분 걸리고 상당히 이제 국도하고 가까워서 도로 여건은 참 좋고 교통은 편리합니다만은 문제가 여기 차들이 상당히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자동차 달리는 그 소음이 생각보다 꽤 크네요. 오늘 휴일인데 제가 여기 서 있는 동안에 자동차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요. 전망은 보시면 집 앞에서 지금 여기 바닷가, 시락 마을 바닷가가 보이고 저 앞에 있는 게 동해면 바닷가에 있는 섬은 아니죠. 육지인데 바닷가에 인접해 있고 요 앞에 보시면은 해상 콘도라든지 양식장이라든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맞은편에도 전원주택이 많이 있고 그래서 바다 낚시하시는 분들 여기 오시면은 낚시하고 이런 거는 여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 집의 정확한 위치는 경남 창원시 마산 합포구 진전면 실악리 실악마을 바로 옆에 있고 바다는 지금 떨어진 게 얼마나 한 50m도 안 됩니다. 한 30m 정도 요 도로만 건너면은 바로 바닷가고 지금 갯벌도 있고 이렇게 바다는 엄청 가까운데 이쪽은 내만 쪽이라서 뭐 태풍이 불어도 별로 파도가 치지는 않고 그런 파도의 피해는 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대신에 이제 바닷가니까 습기 같은 거는 많이 있습니다. 집 입구 쪽에는 이렇게 주차장 차를 한두대 정도는 될수 있겠습니다. 주차 공간도 있고 집은 이렇게 아담하게 생겼습니다. 이집 대지가 총 111평인데 요 밑에 텃밭 있죠. 요 텃밭까지 포함을 해서 터는 좀 상당히 적당한 사이즈 같습니다. 너무 넓지도 않고 또 대지가 너무 작지도 않고 요 앞에 텃밭으로 사용하면 되겠고 여기 뒤쪽은 바로 산입니다. 야산인데 그렇게 높은 산이 아니라 가지고 뭐 산사태나 이런 위험 같은 건 없습니다. 그리고 뭐 절개지가 아니고 원래 여기 이산 자락 밑에다가 지금 이렇게 틀을 닦아서 해놓고 지금 뭐 그네도 있고 야외 테이블도 있고 집은 지금 건축한 지가 2017년이니까 6년, 5년 정도밖에 안 됐죠. 그래서 깔끔하고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지금 매물로 내놨는데 여기 잔디밭이 지금 토끼풀이 이제 점령을 했거든요. 토끼풀이 이게 정말 잘 번집니다. 지금 토끼풀 있는 데는 잔디가 아예 안 보이죠. 집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해가지고 튼튼하게 지어진 집이고 앞에 이렇게 조그만하게 데크도 있고 지금 완전히 집은 비어 있습니다. 여기 데크에서 보면은 이렇게 바다가 1층에서도 멀리 이렇게 잘 보이고 전망은 상당히 괜찮은데 도로에 차가 너무 많이 다니네요. 제가 촬영하는 동안 상당히 시끄러운데 비도 오고 하니까 자동차 그 타이어 구르는 소리가 엄청 크게 나네요. 소음도 소음이지만은 지금 저 블라인드를 다 집에 쳐놨는데 블라인드를 올리게 되면은 국도 지나가는 차들이 집안을 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사생활이 전혀 보호가 안 됩니다. 국도를 접해 있다는 게 장점이 되지만 단점도 될수 있습니다. 도로하고 조금 한 50m라도 떨어졌으면 이렇게 소음이 심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역시 전원주택은 주인의 손길이 닿아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잡초가 이제 엄청나게 많이 올라와 있네요. 집 오른쪽도 터가 제법 있습니다. 한 10평, 열몇 평 정도 되는 터가 있고, 여기도 그냥 빈 땅인데 여기도 텃밭 해도 되겠고, 여러분들 뭐 전원주택 뭐 200평, 250평 막 욕심내는데 제가 봐서는 이 111평 이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여기 텃밭 다할수 있고 정원 가꿀 수 있으니까
절대 이제 땅 넓게 그렇게 욕심내면 안 되겠죠. 집안 내부를 보시면은 좋은 게 거실에서 이렇게 딱 보면은 바다가 바로 보입니다. 보이고 지금 이 집은 방이 두 개고 거실이 하나 있고 부엌하고 같이 거실 겸용으로 하고 있고 욕실 화장실도 하나 있고 그래서 집도 19평이거든요. 아담하니 딱 좋습니다. 이 정도 사이즈가 제가 봐서는 딱 적당하고 또집 모양도 특별히 튀어 보이지 않게 이렇게 일반적인 스타일로 지어 놓으면은 나중에 혹시 매도하더라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집은 안에 집기나 이런 건 없고 완전히 지금 비어 있는 상태고 바로 입주가 가능하다고 부동산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완전 뭐 5년 정도 된 거는 아주 깨끗한 새 집이죠. 이 집은 잔디밭이 한 10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이렇게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쑥도 막나 있고 이제 여름이 다가오죠. 다가오니까 이 잔디밭 참 이거 관리하는 게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어떤 집들은 보면 그 파쇄석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깔아 버리거든요. 여기 왼쪽 공간도 상당히 넓네요. 여기도 한 15평 정도 될것 같습니다. 10평은 충분히 넘을 그런 공간인데, 여기는 뭐 그네도 놓고 놀이터를 해놨는데, 여기에 이제 정원 가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정원수하고 이렇게 심고, 정원 가꾸고 싶으신 분은 이쪽에 정원을 가꿔도 충분히 면적이 나옵니다. 이집 매물로 나온 시세는 총 대지가 이제 110평이고, 건평이 19평.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실하고 주방 겸용으로 쓰고, 방두개 있고, 욕실 따로 있고. 이게 이제 건평이 19평인데, 총 매물 가격이 2억 5천만 원에 나왔습니다. 그럼 평당 227만 원이죠. 이쪽 바닷가 쪽에 이런 전원주택들은 다뭐 200만 원씩 넘게 나오더라고요. 여기 매물 바로 옆집인데 옆집도 진짜 아담한 사이즈로 해가지고 멋지게 지어놨네요. 집에 욕심낼 필요 없습니다. 이 정도면 전망도 좋고 바다도 이렇게 싹 한눈에 다 보이는 전망 좋은 그런 조그만한 아담한 전원주택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음 영상에 또 새로운 다른 전원주택 리뷰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